2023년 새해는 제주에 참 중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의장으로서 올한해 어떤 비전을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뭐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네. 지금 뭐 3년 이상이 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제 복합 위기죠 네. 등으로 이제 우리 도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생 위기,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우선 이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준비들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쓸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의회 역시 뭐 저희들이 뭐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역할이 제한적인데, 우선은 우리가 7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7조가 넘는 그 재정을 통해서 조기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불용되거나 이제 뭐 이월되는 것이 없어야 되고, 또 부족한 재원은 또 5월달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아니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족한 것들은 또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고, 또 특히나 아까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의 20대 애들이 연간 한 1,500명 이상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 슬로건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회 확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만들 것이냐, 그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청년 뭐 주거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후 위기, 환경 위기에 대한 또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또늘 이야기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해법도 필요하고, 또 1차 산업 관련해서 특히나 각종 농자재값 상승, 또 인력난, 또 최근에는 이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처 우리 예산안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어디서라도 쥐어짜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도 좀 담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위기를 기회라고 만들자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지만, 사실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걸림돌은 없는지, 어떻게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어떤 투자도 일어나고 뭔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이런 규제 혁신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또 도민 합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서 투자 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답 들어보니 참 현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윤 대표께서 보시는 2023년 새해 우리 제주도 의회 과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지난 12대 이후에 그 6개월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그래도 좀잘 이렇게 좀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또 꼽은다면 젊은 의원들의 그 패기, 네. 좀 청년 정치가 좀 활성화된 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다만 뭐 아까 의장님께서 그 내부적으로 좀 성과 중심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더좀 약간 좀 냉철하게 좀 평가를 몇 가지를 좀 짚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나는데 정수가 늘어난 만큼 의정 활동은 더 강화됐는가 이런 측면에서도 좀 평가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좀 견제와 비판, 감시의 역할, 도정에 대한 이런 역할도 좀 제대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가 또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의적인 활동, 거시적인 활동이 좀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요. 너무 그 지역적이거나 그 지역구 중심적 활동만 좀 왕성하게 좀 이렇게 한 반면에 지금 도정의 미래, 제주의 미래를 같이 고민하는 이러한 의정 활동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 6개월이 워밍업 기간이었다면 뭔가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이슈와 현안이 많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뭐 기후위기다, 1차 산업의 위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지적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당장의 저 굵직굵직한 현안들, 이슈 현안들, 예를 들어서 제2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그 2월
말까지는 좀 뭔가 우리 제주 사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국토부만 계속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떤 좀 대안을 좀, 좀 준비를 좀 저기 하기 위한 논의가 좀 진행이 좀 돼야겠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올해 말에 뭐 용역 결과 이렇게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외 차원에서도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15분 도시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주요 현안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다만 좀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외의 역할이 사후적 지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좀 먼저 도정의 그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책임 의식을 갖고 좀 이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그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